첫 번째, 가족후 형. 상황에 맞지 않아도 무조건 오이루! 오이루 오이루! 헛! 에이 짭조쿠! 이쿠요잇! 두 번째, 하트와 좋아요를 먹고 사는 형. 틱톡 올렸는데 봐봐! 하트 눌러줘! 나 유튜브 영상 올렸어! 빨리 좋아요 눌러! 그리고 오늘 두 개 만들어서 구독해야 해! 알지? 세 번째, 화장품 한 통 형. 오늘도 화장 잘 먹었네. 내일은 아이라인 5cm 더 길게 그려야지. 네 번째, 게임 덕후 형. 야, 배그 나 완전 잘함. 인정? 인정 인정? 맨날 나 치킨 먹음. 네 치킨 먹어줄까? 다섯 번째, 내가 더 잘해 형. 야, 치킨 그 아무나 먹는 기다. 나도 맨날 먹는다. 내가 니보다 훨씬 잘한다. 여섯 번째, 아이템 형. 야, 나 엄마가 토끼 모자 사줬지롱. 부럽지? 그리고 내일은 비닐봉지 신발도 사준다고 했어. 일곱 번째, 투명 인간 형. 야, 수업 시작했다. 니네 반으로 빨리 가라. 나 니 짝이야. 헐. 여덟 번째, 모자란 형. 야, 응 아니야. 그만해라. 응 아니야. 니가 잘못했잖아. 응 아니야. 니 바보지. 응 아니야. 그럼 너 천재구나. 아홉 번째, 백설공주의 왕비형. 어머, 난 너무 이쁜 것 같아. 어, 이 거울 좀 봐. 어, 이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 열 번째, 홍보팀장형. 방탄보다 방구가 더 짱이야. 방구로 갈아타. 방탄 잘난 거 해봤자, 어? 잘생기고, 어? 춤 잘 추고, 어? 노래 잘하고, 어? 인기 쩔고, 어? 인성 좋고, 어? 복근 쩔고, 어? 뭐 등등등 그게 뭐 몇백 개, 어? 근데 방구는 말이야, 뭐 여튼 방구가 짱이야. 방구로 갈아타. 무언가 없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 두 번째, 무릎 위 팔꿈치. 핸드폰을 볼 때 편한 자세. 나중에 허벅지 및 무릎이 빨개짐. 세 번째, 등 딱 붙여. 바른 자세를 위해 허리를 곧게 펴고 등을 바짝 붙이는 자세. 네 번째, 다리 쭈그려 올려. 이 영상을 위해 실제로 도전해보았는데 조준이 힘듦. 다섯 번째, 다리 펴서 올려. 나는 불가능했지만 유연하면 가능할 것 같음. 여섯 번째, 뒤로 돌아 매달리기. 변기가 이렇게 좁을 줄이야. 일곱 번째, 뒤돌아 변기 앉기. 생각보다 편하지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여덟 번째, 변기 위에 쭈그려 앉기. 절대 따라하는 친구가 없길 바람. 그냥 웃자고 해봤음. 제발. 구독 좋아요. 아홉 번째, 변기 위에 앉기. 변기 위에서도 편히 앉아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자세. 댓글에 나 이거 해봄 이렇게 달리면 소름 돋을 듯. 제발 아니라고 해줘. 구독 좋아요. 열 번째, 그냥 쩍벌. 이거 상상만 해본 거임. 절대 나 해보지 않았음. 믿어주셈. 다시 말하지만 웃자고 그린 거야. 난 해보지 않았다고. 구독 좋아요. 마지막, 반신료. 냉탕이군. 첫 번째, 이어폰으로 듣는 유형. 주의가 시끄럽거나
더 집중하기 위해 이어폰으로 듣는 유형. 난 지금도 이어폰을 꽂고 유튜브를 보고 있다. 훗! 두 번째, 헤드셋으로 듣는 유형. 아재는 헤드셋을 쓰지 않는데 뭔가 음질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귀가 푹신푹신해서 좋을 것 같음. 세 번째, 소리 제일 크게 듣는 유형. 소리를 크게 듣는 건 자유지만 이어폰 끼고 소리 제일 크게 하면 옆 사람한테 다 들림. 그리고 고막 과게 될 듯. 네 번째, 트로트 듣는 유형.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내 박자 속에. 내 시청자 중에 있을란가 모르겠네. 없겠지? 다섯 번째, 클래식 듣는 유형. 아재는 솔직히 잠 잘 와서 좋던데 모차르트 크랭님도 잠 잘 오셨을까? 여섯 번째, 발라드 듣는 유형. 감성을 자극하는 발라드. 슬픈 노래 듣다가 진짜 감정이입하면 눈물 한 바가지. 오 슬퍼. 구독 좋아요. 일곱 번째, 댄스 맛 듣는 유형. 솔직히 아재는 아이돌 노래들이 좀 댄스? 템포가 높아서 뭔가 신나고 좋음. 아직 기는 젊은 듯. 헛소리 하지마 임마. 여덟 번째, 한 가수 노래만 듣는 유형. 진심 팬이라면 그 가수 노래만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 듯. 나도 예전에 빅뱅 좋아서 빅뱅 노래만 들은 적이 있음. 근데 그게 벌써 한 10년도 도대체 12년? 오래됐구나. 아홉 번째, 들으면서 따라 부르는 유형. 노래 들으면서 따라 부르며 연습을 해야 입에 촥촥 당겨서 나중에 노래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음. 요즘 말하는 노래방 인싸가 될 수 있음. 열 번째,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는 유형.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며 약간 콧노래 정도? 흥얼거리게 될 때도 있음. 이렇게. 왜 이러는 걸까요? 11번째, 춤추는 유형. 노래 들으면서 춤추는 분들 은근 많음. 근데 특히 지하철 같은 곳에서 이어폰 딱 꽂고 노래 들으면서 작은 동작으로 이렇게 춤추는 분들 있지. 너무 멋짐. 그리고 귀여움. 12번째, 리듬만 타는 유형. 아재가 리듬을 자주 타는데 몸이 움직여서 이렇게 리듬을 타야 되는데 아재는 이렇게 목만 움직여서 거북목이 된 듯. 목만 이렇게 앞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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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첫 번째, 부끄럼형. 만개 끼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다 조용히 끼는 유형. 두 번째, 독가스형. 방귀 소리는 엄청 작으면서 냄새 개쩐다! 세 번째, 마약형. 자신의 방귀 냄새에 중독되어 좋아함. 자기 똥꼬 냄새도 좋아함. 너무 좋아! 네 번째, 사이코형. 나의 방귀 냄새를 남이 맡고 괴로워하는 걸 즐김. 다섯 번째, 연주가형. 특이한 능력. 방귀를 조절해 연주가 가능. 뿡뿡뿡뿡뿡뿡 뿡뿡뿡뿡뿡. 여섯 번째, 불량식품형. 방귀를 손으로 쥐어서 꼭 다른 애한테 방귀 먹이는 놈 있음. 일곱 번째, 대포형. 이것은 방귀인가 대포인가 소리만 들으면 분명히 팬티 찢어졌음. 냄새는 안 남. 마지막, 짤김형. 얘들아, 이건 상상에 맡길게. 어떡해 어떡해. 상상만 해도
커플과 싱글의 차이. 커플은 사랑해, 보고 싶어. 솔로는 사랑, 해보고 싶어. 커플은 깨지지 않는 한 영원하다. 솔로는 꼬시지 않는 한 영원하다. 커플은 주위에 부러움을 산다. 솔로는 주위에 호기심을 산다. 커플은 낭만파가 된다. 하지만 솔로는 인상파가 된다. 커플은 내일을 기약하며 잠이 든다. 하지만 솔로는 늘 잔다. 자다가 지치면 일어난다. 커플은 뭘 해줄까 고민한다. 솔로는 뭘 먹을까 고민한다. 커플은 늘 커플링을 낀다. 솔로는 추리닝이 엉덩이에 낀다. 커플은 만난 지 며칠이 됐는지 계산한다. 하지만 솔로는 내일 먹을 엽떡이 얼만지 계산한다. 커플은 상대방이 뭐하고 있을까 항상 궁금하다. 솔로는 내가 뭐하는 놈인가 궁금하다. 커플은 술 마실 때 러브샷을 한다. 솔로는 그걸 보고 열받아서 원샷 한다. 초고속 폐변형. 연기의 엉덩이가 닿자마자 모든 걸 끝내는 응가의 달인. 전세계 15억 연기인들의 부러움을 준다. 두번째, 핸드폰형. 게임, 유튜브, 카톡 등등 매 응가 타임을 핸드폰과 함께한다. 핸드폰형은 샤워할 때, 잠자기 전 24시간 핸드폰과 함께한다는게 학계의 정설. 세번째, 사기당한형. 아! 이것은 급똥이야! 급한 마음에 변기에 앉았지만 방구만 나온다. 네번째, 무념무상형. 아무 생각이 없다. 응가가 나오던, 방구가 나오던, 꼬준이 나오던, 그냥 시간이 해결할 줄이. 다섯번째, 전화하는 형. 나의 응가 타임을 달래줄 친구에게 전화한다. 야, 바보야! 뭐? 해? 너 똥 싸냐? 그럼 똥이나 싸, 전화하지 말고. 싫어, 심심해. 여섯번째, 같이 가는 형. 응가할 때 꼭 친구를 데려가서 수다를 떤. 친구의 동년제까지 참아주는 당신은 엄지척. 가끔 상황극도 즐긴다. 동무, 난리 나오라고! 빨리 안 나오면 죽여버리 가스! 일곱번째, 노래 듣는 형. 은은한 노래와 함께 상쾌한 응가 타임. 응가도 노래가 좋은지 박자에 맞춰서 나온다. 여덟번째, 오픈형. 문을 열어놓고 싸는 유형. 애기 시절 문 열어놓고 싸는 보러 때문인가? 아니면 남의 시선을 즐기는 걸까? 아홉번째, 음식 먹는 형. 밑으로는 응가를, 위로는 음식을. 왠지 모르게 응가가 끝날 것 같지 않다. 소화시간이 있으니 괜찮겠지? 열번째, 소리 지르는 형. 다양한 소리를 지르며 응가를 한다. 나온다! 나와! 도망가는 거야! 나와라! 똥을 싸는 건지 전쟁을 하는 건지. 열한번째, 양치하는 형. 한 번에 두 가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당신은 욕심쟁이. 응가를 빨리 끝내지 못한다면 이래서 침과 치약이 줄줄 흐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참고로 필자는 여기에 핸드폰까지 같이. 열두번째, 짜요짜요 형. 배를 꾹꾹 눌러서 짜내는 형. 뭔가 꾹꾹 누르면 잠을 눌러서 응가가 잘 나오는 느낌? 그 외에 댓글 보내. 변기 앞에서 싸는 형. 아니 변기를 놔두고 변기 앞에서 왜 싸 도대체? 이건 약간 뭔가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네. 똥꼬에 손 넣어서 꺼내기 형. 아플 것 같아 뭔가. 그리고 잡으면 뭉개질. 상상이 멀었어. 여기까지만 말할게. 나오려고 하는 똥 휴지로 잡아서 빼기 형. 똥을 도와주려고 한 마음은 이쁜데 그래도 똥도 혼자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나오는 걸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휴지로 빼기는 왜 빼는 거야? 이거 다 싫어냐?
거짓말. 진짜 생긴다니까. 거짓말. 진짜.